지난해 집중호우로 지역 곳곳에서 산사태 피해가 잇따랐습니다. 다음 달 장마철을 앞두고 또다시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가운데 1년 가까이 지난 지금 피해 지역의 복구 상황은 어떨까요? 최황지 기자가 현장을 다녀왔습니다. 지난해 7월 집중호우로 산사태가 발생했던 여수의 한 노인 요양시설입니다. 깨진 돌과 끊어진 철근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토사와 낙석 정리 등 기초공사는 이루어졌지만 현장의 모습은 1년 전과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임시로 설치한 방수포는 일부는 찢겨져 있고 토사들은 비만 내리면 계속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길어지는 복구공사에 어르신들도 답답함을 토로합니다. 집중호우로 무너져 내린 동백 공영주차장 뒤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몸통만한 낙석이 지상에 가득 쌓여 있고 낙석들은 난간에 걸쳐 있어 추가 붕괴가 우려됩니다. 현장 출입을 위한 주차장 철거 공사가 끝나는 7월 중순쯤 복구 공사는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재난 발생 시 지자체는 재난관리기금으로 복구 공사를 진행하고 행안부도 시급한 복구를 위해 행정 절차 단축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행정 절차나 매덕 이상은 무슨 심사를 받아야 되고 계약이나 이런 거 받아야 되는데 그런 거 좀 면제된 상황도 있긴 하고요. 그런 거 같은 경우는 바로바로 시행하는 경우가 있죠. 그러나 사유지에서 일어난 재난일 경우 재난관리기금 사용이 어렵고 공유지라 할지라도 어디에서 발생한 산사태인지에 따라 소관 부서가 제각각이어서 시급한 복구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복구비를 받는 사유지에서 이런 재난이 아닌 재난에 대해서는 이렇게 좀 해주는 게 힘들다 하더라고요. 어쩔 수 없이 저희들이 보건복지부에다가 기상청은 이번 여름 평년보다 강수량이 많고 곳에 따라 집중호우가 예상된다고 전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수에서 발생한 피해 지역 복구 공사는 여전히 기약 없이 올 여름을 지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최황지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